안녕하십니까, 불쌤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17번째 시간, 오늘은 온 액티비티 리졸트 함수와 암시적 인텐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온 액티비티 리졸트와 암시적 인텐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 16강에서 살펴봤던 액티비티와 인텐트 그거의 연장선에 있는 연관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액티비티와 인텐트를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액티비티는 화면을 구성하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했고요. 인텐트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있을 때 액티비티와 액티비티를 전환할 때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 객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할온 액티비티 리졸트와 암시적 인텐트는 온 액티비티 인텐트는 우리가 액티비티 간에 인텐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나서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특정 액티비티에서 작업을 한 거를 내가 다시 수신하고자 해요. 다시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메소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암시적 인텐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 액티비티를 갖다가 두 개, 세 개, 네 개의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전환할 때 특정 인텐 저 액티비티를 지정을 해서 어느 액티비티로 전환을 해라라고 지정을 해줬는데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는 특이하게 그런 액티비티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인텐트 정보만 날리고 이 인텐트 정보를 받을 액티비티는 어떤 게 돼도 된다. 아무 녀석이나 받아라라고 해서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 액티비티 리졸트입니다. 자, 온 액티비티 리졸트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현은 내가 하지만 콜백 함수 호출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콜백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start activity for result 우리가 인텐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호출할 때 사용됐던 메소드가 start activity였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for result라는 게 덧붙었어요. 그대로 말 그대로 보면 결과를 위한 액티비티를 실행하겠다는 거죠. 자,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실행하면 액티비티 실행 후온 액티비티 리졸트가 자동으로 출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액티비티 A가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비티 B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액티비티 A에서 액티비티 B로 호출하면 start activity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텐트를 날려서 액티비티 B를 호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호출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B에서 액티비티 B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됐는데 액티비티 B에서 어떤 일을 막 수행을 하겠죠. 실행을 하겠죠. 그 실행한 결과를 액티비티 A가 다시 받고 싶어요. 즉, 한번 데이터가 1번 과정에 의해서 인텐트로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액티비티 B에서 실행된 결과를 다시 인텐트에 실어서 어디? 액티비티 A가 받는 겁니다. 이럴 때 데이터를 주고 받고 이런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start activity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start activity 메소드가 아닌 오늘 알아볼 start activity for result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activity A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activity A는 해당 인덴트에 명시되어 있는 액티비티로 전달이 됩니다. 정보가.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겠죠. 전환이 된 다음에 액티비티 B에서 뭔가 실행을 다 하고 나서 실행을 다 하고 나면 액티비티 A에 있는 온 액티비티 리졸트. 자, 요거는 우리가 오버라이팅해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녀석은 내가 개발자가 필요할 때 호출을 하지만 온 액티비티 리졸트는 누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알아서 호출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떤 데 활용되냐면 일단 먼저 한번 예제를 보고 한번 코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얼 머신을 한번 제가 실행시켰는데요. 자, 17-17001 이 프로젝트입니다. 자, 실행을 딱 해보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주로 어떠한 회원 정보, 어떠한
정보를 쭉 나열할 때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스터 혼, 그다음에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의 정보, 전화번호가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만약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액티비티에서 수정하는, 모디파이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스터 혼이라는 사람이 010-1234-5678인데 이 사람 정보를 수정하고 싶다. 그럼 누르는 순간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졸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액티비티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액티비티 A, 그 전에 있던 그 액티비티의 정보를 그대로 다 갖고 옵니다. 누가 전달해 준다고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텐트 객체의 정보가 다 담겨져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와서 모디파이 하는 거죠. 여기서 나는 만약에 정보를 수정하고 싶어요. 5678이 아니라 뭐 여기서 9987로 바꾸고 싶어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에디트를 또 눌러요, 이제. 에디트를 누르면 여기 새로운 정보, 여기서 이제 액티비티 B라고 할수 있겠죠. 액티비티 B에서 정보가 수정된 것이 어디로 다시 액티비티 A로 가야겠죠. 그래서 에디트를 누르면 이렇게 정보가 수정된 정보가 UI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을 해서 만약에 김을 갖다가 한번 김이라고 하겠다, 수정하겠다, 에디트하면 예,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와서 액티비티가 전환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환돼서 수행한 결과를 액티비티가 다시 받고자 할때 쓰는 메소드 start activity for result와 자동으로 콜백으로 실행이 되는 on activity result 메소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제로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텐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는 항상 우리 만들었듯이 안드로이드의 프로젝트 여기다가 네, 001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프로젝트가 빌드업되고 있고요. 자, 먼저 UI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결과물을 보면 UI가 텍스트 뷰, 뭐 텍스트 뷰, 그다음에 버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들어가면 또 다른 액티비티는 에디트 뷰, 수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에디트 뷰,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요 액티비티 여기 가서 먼저 U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면 좋겠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수정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은 버티컬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뭐두 사람 정도의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호리젼털 해주고요. 다음에 텍스트 뷰 하나 들어올 수 있겠고요. 자, 텍스트로 가도 예,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버티컬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 이제 호리젼탈 가로로 놓을 건데요. 처음에 텍스트 뷰 놔주면 될것 같고, 자, 얘 아이디 먼저 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니까 TV로 하겠고요. 이름이 적히기 위해서 0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전화번호 들어갈 부분 텍스트 뷰로 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그냥 대충 정하도록 할게요. 뭐좀 크게.
엘리트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으로 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조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웨이트를 줘갖고 대충 시간이 있으면 좀 예쁘게 균형 맞춰볼 텐데 대충 요 정도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요게 한 덩어리 더 있어야 되겠죠. 지금 두 사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하나를 그대로 레이아웃을 카피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름만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겠고요. 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UI를 보기 위해서 가상 머신에 가상 디바이스에 탑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하나가 더 나와야 되니까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매치면 안 되겠고 랩이어야 되겠죠? 요것도 랩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저 사람 이름이 똑같으니까 요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너무 다 달라붙으니까 여기다 마진 값을 좀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UI는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정보, 요 정보, 해당하는 정보의 정보를 가지고 인텐트 객체에 담아서 다른 액티비티, 모디파이하는 에디트하는 액티비티로 가서 정보를 수정하고 그 정보가 수정이 다 되고 나면 다시 이 보고 있는 이 액티비티로 와서 정보를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edit, modify 하는 정보를 modify 하는 액티비티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액티비티를 하나 그대로 카피를 해서 요 액티비티 이름은 edit activity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dit activity 자, 만들었고요. 자, 이 녀석은 또 전개하는 레이아웃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아웃도 하나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하는 액티비티에 그 이름은 edit라고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액티비티, 요거는 이제 액티비티 메인이 아니라 edit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새로운 액티비티, edit 액티비티가 액티비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디 매니페스트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매니페스트 열어서 액티비티를 하나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등록을 해주고요. 이름은 edit activity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매니페스트 파일은 여기까지 해서 끝났으니까 볼 필요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activity edit 여기를 수정해줘야 되겠죠. 자, 먼저 이곳에는 텍스트 뷰가 아니라 실제로 글자를 문자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에디트 텍스트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로 바꾸겠고요. 이름도 ET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바꿔야 되겠죠. 에디트 텍스트로 바꾸겠고요. 이것도
DT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요거는 다 필요 없겠죠. 없고 요것도 필요 없겠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밑에 있는 건 하나가 필요 없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네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폰 넘버, 에디트 다 들어갔습니다. 네, 됐습니다. 해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UI는 그때그때 수정을 하면 되니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와서 이제 실제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레퍼런스 변수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 텍스트 뷰에서 네임 01이 있었고요. 아까 02. 예, 두 개면 되겠고요. 다음에 폰 넘버도 있었죠. 그래서 텍스트 뷰 DV 폰 01 02. 예, 폰 넘버는 이 정도 되겠고요. 자, 버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만들어 주는데 버튼 에디트 01이 있었고요. 자, 각각의 레퍼런스 변수 다 초기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onCreate에서 초기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이름이겠고요. 자, 버튼도 있었죠. 그래서 버튼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별 특별한 설명 없이 코딩을 했고요. 자, 리스너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너도 하나씩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출해주겠고요. 네, 됐습니다. 자, 다음에 리스너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view on click listener. 저 오버라이딩을 onClick 오버라이딩 해줘야 되겠고요. 겟아이디에서 케이스 r.id.bt 에디트 01 브레이크 네, 리스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됐고요. 버튼 2번도 됐고 리스너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UI를 해놓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액티비티를 날릴 때 이쪽 액티비티 이거를 옆으로 붙여놓을까요? 에디트 액티비티로 정보가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다 하겠죠. 수정을 해서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오는데 여기서 수정된 결과를 다시 받아서 다시 화면에 액티비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코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비티를 날리는데요. 먼저 여기서 인텐트 객체를 하나 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텐트 객체를 여기서 인텐트 객체 하나 여기서 만들어 놓고요. 자, 실제로 인텐트 객체를 초기화합니다. 자, 새로운 인텐트를 만들면 되겠고요. 자, 인텐트 main activity this에서 all로 edit activity로 가면 되겠습니다. 예, 됐고요. 자, 갈때 이름 버튼 1번을 눌렀으니까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텐트 put extra 해가지고 name이라는 키 값의 value는 getTextToString에서 이 값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폰이라는 거, 폰 넘버죠. 폰 넘버는 폰 넘버 1번의 값을 가져오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전송을 할 텐데요. 여기서 start activity를 해서 인덴트를 날리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봤죠. 이렇게 하면 정보가 날아갈 뿐이지 다른 액티비티에서 다시 데이터를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자, 요거 말고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start activity for result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 요걸 하면 정보가 날아갔다가 새로운 액티비티로 날아갔다가 그 결과 그 액티비티의 실행 결과를 다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텐트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청하는 코드, 리퀘스트 코드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정보가 들어간 다음에 다시 올때그 정보가 내가 요청한 거에 대한 실행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유니크한 코드 값을 하나 내 임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만약에 1000번이라고 이렇게 그냥 숫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한걸 갖다가 2번 사람, 미스터 김이란 사람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2번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것도 2번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들어가는데 여기 버튼을 눌렀을 때첫 번째 있는 사람의 그 리퀘스트 코드가 1000번이었죠. 그럼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좀 바뀔 필요가 있겠죠. 유니크한 사람의 정보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편의상 2000번으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가 날라갑니다. 그러면 정보가 날라간 걸 가지고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edit activity 한번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it activity는 먼저 main activity에서 정보가 날라올 거니까요.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 string str name 하고 string str폰이라는 변수를 하나씩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edit text에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그 UI를 컴포넌트 저기 위젯을 다 초기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name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edit text에서 폰이라고 해주고 버튼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각각을 다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네임은 자, 버튼이 남았겠죠? 버튼 에디트는 됐고 bt에다가도 set listener 달아줘야 되겠죠? 자, onClick 메소드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겠고요. 스위치 안 해도 되는데.
나중을 생각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너 달아주겠고요. 예,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코드인데요. 처음에 에디트 액티비티는 메인 액티비티 정보가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onCreate 시점에서 정보를 날라온 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intent로 get intent에서 intent 일단 받겠습니다. 받고 str name을 갖다가 indent에서 어떻게 getString extra 해가지고 어떤 거로 던지냐면 name으로 던지고 있죠. 그래서 name으로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폰으로도 하나 던지죠. 그래서 폰으로 받겠고요.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받았으니까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수정을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다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실행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탑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스터 혼이라는 사람이 010-1234-5678이죠. 그래서 에디트를 누르면 요 정보를 가지고 에디트 액티비티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와서 다 출력이 되겠고요. 다시 뒤로 와서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을 갖고 들어가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스터 김 43. 위쪽 정보를 갖고 오네요. 뭔가 잘못됐죠? 다시 메인 액티비티 와서 자, 보면 정보를 다른 것을 갖고 있는데요.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이번에 getText 여기 맞고요. 그러면 text name 이 폰 2를 가보면 초기화가 잘못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 2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name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혹시 모르니까 UI 쪽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아이디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2번, 2번, 2번. 네, 다 정상적으로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activity edit. 여기 없어야 되겠죠? activity edit는 메인에서 정보를 갖고 와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텍스트를 여기서 임의로 박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워주고요.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혼이고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없는 이유는 에디트 텍스트에서 지금 정보를 인텐트에서 겟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아직 뭔가 뿌려주는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겠고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인텐트가 넘어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했고요. 자, 넘어왔으면 정보를 한번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edit name에다가 어떻게 set text 해주면 되겠죠. set text에서 str name 뿌려주겠고요. 그다음에 폰 정보도 뿌려주는데 name이 아니라 폰에다가 뿌려줘야겠죠.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 넘어가면서 요 정보가 제대로 뿌려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뿌려지고 있고요. 뒤로 와서 자, 요 정보 미스터 김의 43219876 예, 정상적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합니다. 정보를 수정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지우고 뭐이 이렇게 수정했어요. 수정한 다음에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뒤로 다시 백해서 넘어가면서 요 정보로 갱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문 요기다가
인텐트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인텐트는 일단 널로 처리했고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요 인텐트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result 인텐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렀을 때 edit에서 new에서 인텐트의 객체 하나 만들겠고요. 자, result 인텐트에다가 put extra를 해줍니다. 그래서 str name이라고 해주겠고요. 이름은 가져오면 되겠죠. getText에서 가져오면 되겠고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도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폰이라고 키값을 하나 정해주겠고요. 이거는 폰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고 나서 다시 나를 생성한 액티비티 어디? 메인 액티비티죠. 메인 액티비티로 요 정보, 수정된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sendResult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개 변수 두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다 결과가 수행이 됐다라고 해서 상수로 정의되어 있는 result OK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result OK에 즉 실행이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됐다. 그리고 넘길 데이터 정보는 어디 있느냐? result indent 객체에 다 있다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주고 이 녀석은 이제 여기까지 정보를 수정을 하고 정보 수정한 거를 수정이 다 됐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면 정보가 끝납니다. 즉이 액티비티의 생명은 다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finish를 해주면 이 액티비티는 이제 끝나는 거겠고요. sendResult를 해줘서 결과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 실행이 됐다라고 해주면 메인 액티비티로 정보가 오는데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서 어떤 메소드, 여기 보이는 onActivityResult를 오버라이딩해서 이 메소드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버라이딩을 하면 되겠고요. onActivityResult를 오버라이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줄 때 여기 보시면, 자, 만약에 요 리졸트 코드 있겠죠? 리졸트 코드가 result OK라면 정상적으로 다 수행을 해서 데이터가 넘어왔다면 그러면 뭐 여기서 사람이 지금 두 개니까 뭐 조금 리퀘스트 코드 요거를 받아서 적용합니다. 이 리퀘스트 코드가 1000번과 2000번에 해당되는 유니크한 코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문을 주겠고요. 케이스 1000번이라면 뭘 수정해요? TV 텍스트 네임 1번 사람의 정보를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보 들어오는 거는 인덴트에서 데이터로 변수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data.getString extra 해서 어떤 걸 줬냐면 str name을 줬죠. 그래서 str name으로 채워 넣으면 되겠고요. 자, 폰 폰에는 똑같이 폰으로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브레이크 걸어주겠고요. 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2000번에 해당되는 두 번째 사람 미스터 김인가요? 그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또 2000번으로. 요게 이제 그 유니크한 값이기 때문에 요거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넘어왔으면 두 번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변경하겠다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코드 작성은 다 됐고요. 실제로 탑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미스터 홍 010-1234-5678 수정을 하면, 그래서 수정을 해서 나는 5678이 아니라 번호가 5555번을 바뀌었다. 그리고 이름도 미스터 홍이 아니라 미스터 공으로 바뀌었다. 자, 에디트하면 해당하는 정보가 수정이 될수 있겠고요. 미스터 김도 마찬가지로 미스터 김이 아니라 미스터 킴으로 되면서 이게 뭐 7777로 바뀌었다. 그러면 해당 정보가 이렇게 수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알아본 거는 액티비티를 전환을 해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에디트 액티비티 전환하는데 그냥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인텐트의 객체를 담아서 전환을 할때 에디트 액티비티에서 수행을 다 하고 나서 셀 리졸트라는 걸 이용해서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온 액티비티 리졸트가 자동적으로 호출될 수 있겠고요. 그걸 이용해서 정보가 다시 인텐트 객체에 실어서 이렇게 받을 수와 전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 액티비티 리졸트 데이터를 그냥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달하고 나서 다시 받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 함수, 콜백 함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오늘 암시적 인덴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덴트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인덴트라고 해서 A에서 B를 호출할 때 A에서 나는 B를 호출하겠다 또는 C를 호출하겠다 또는 D를 호출하겠다. 정확하게 어떠한 액티비티를 호출할 건지를 인덴트 객체에 명시를 해줍니다. 이런 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거를 다 어떤 인덴트? 명시적 인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 인덴트는 특정 인덴트를 지정함, 인덴트의 액티비티 B를 지정해서 A가 B를 호출하고 싶으면 A에서 인덴트를 만들 때 그때 액티비티 B를 명시를 해줍니다. 이런 게다 명시적 인덴트인데요. 자, 안드로이드에는 명시적 인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시적 인덴트도 있어요. 암시적 인덴트는 어떠한 인덴트가 호출될 것이라고 인덴트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덴트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액티비티 A에서 인덴트의 객체 메시지를 실어서 어떤 액티비티를 호출하는데 액티비티를 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액티비티가 실행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떠한 액티비티가 실행될지도 모르는데 액티비티를 인덴트를 왜 만드는지, 암시적 인덴트를 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시적 인덴트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걸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얼과 콜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010 자, 번호를 입력하고 다이얼을 누르면 다이얼 누르는 키패드 나오는 화면 있죠? 그 화면을 전환되는데 그 화면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 주는 걸쓸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다이얼을 눌러서 인텐트를 누르면 다이얼과 관련된 인텐트를 찾아서 액티비티를 찾아서 자동으로 실행을 해라 라고 할때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다이얼 화면이 나올 수 있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콜을 누르면 어떻게 바로 전화가 걸릴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이렇게 암시적 인덴트는 내가 만든 인덴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만들었던 아니면 누가 만들었던 특정 이벤트 액티비티를 지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브로드캐스트만 하는 거예요. 정보만 날립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얼과 콜이 있는데요. SMS도 있습니다. SMS에다가 뭐 상대방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문자니까 뭐 텍스트도 있어야 되겠죠. 헬로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SMS를 누르면 문자 앱이 실행되면서 문자 앱에 있는 문자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문자가 날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것도 있어요. 이메일은 받는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그리고 이메일에서 인텐트를 날리면 이메일과 관련된 앱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앱에 해당하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계정 등록하라고 나오죠. 계정을 등록하고 나면 이제 메일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있고 브라우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도 예를 들어서 구글이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문구가 열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검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브라우저가 열리긴 열리는데 자동으로 웨더라는 날씨가 검색되면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뭔가요? 맵 서치, 지도를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검색이 될지 모르겠는데 남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도가 실행되면서 서울타워라는 곳을 찾을 수가 있겠죠. 찾았네요. 남산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남산타워, 서울, N서울타워죠. 로케이션 좌표값을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좌표값 제가 대충 한번 위경도를 어딘지는 몰라요. 저도 그냥 대충 한번 입력을 해보면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에 맞춰서 대체인데 어디 바닷가인가 봐요. 그래서 위경도 내가 알고 있으면 위경도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암시적 인덴트 내가 특정한 액티비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정보만 날립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지는 방식인데요. 자, 이거는 코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코드 리뷰를 하고 리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레이아웃은 이런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알 겁니다. 텍스트도 있고 에디트도 있고 버튼들 쭉쭉쭉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레이아웃은 별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뷰, 에디트 뷰, 버튼 뷰를 이용해서 쉽게 구성을 할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자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각각의 에디트와 버튼들을 다 지금 초기화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 각각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다이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인덴트를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set action. 암시적 인덴트를 사용할 때는 액션과 데이터가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액션을 취해라. 그리고 그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실행을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액션과 데이터를 set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덴트의 액션인데, 다이얼을, keypad 다이얼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액션 다이얼이라는 요거를 상수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r을 구해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전화번호겠죠. 그리고 uri라는 파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tel이라는 거를 이렇게 접두어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넣어주면 내가 여기서 010-1234-5678 하면 010-1234-5678 앞에 tel, 그 다음에 콜론이 찍혀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액티비티를 날리면 특정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얼과 관련된 전화번호, 키패드와 관련된 액티비티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화 같은 경우에는 콜입니다. 액션이 콜이에요. 정의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tel하고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전화가 바로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콜을 사용할 때, 액션 콜을 이용할 때는, 전화 기능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권한을 줘야 되는데요. 매니페스트 파일에 퍼미션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폰이라는 명령을 퍼미션을 줘야지 제대로 실행이 되겠고요. 자, 과거 버전에서는 안드로이드 과거 버전 6.0 이하에서는 이렇게만 둬도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은 보안이 좀더 강화돼서 우리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뭘 해봤냐면 한번더 앱이 최초 시행될 때한번더 물어보는 이런 코드 있었죠. 그죠? 요 코드를 한번 더 넣어줘야지 그게 됩니다.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이걸 제가 지워볼게요. 됐습니다. 지워보고 다시 한번 재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뜨죠. 그래서 폰 기능에 허용을 하겠느냐. 그래서 허용을 해야지 요콜 기능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특별한 퍼미션 값은 필요 없겠고요. 콜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봐보시기 바랍니다. SMS는 액션이 send2예요. 그리고 URI로 SMS2를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일은 send2 액션에 메일2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띄울 때는 HTTP 프로토콜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검색을 할 때는 Search Manager Query라는 것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앞에 URI 파스를 넣은 다음에 지명, N서울 타워라든가 롯데월드라든가 그런 지명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위경도 같은 경우에는 지오,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위경도 값을 넣어주시면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액티비티에서 연장된 그 온 액티비티 리졸트와 그다음에 암시적 인텐트에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약방의 감초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